키다리 쌤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사실 그 스티뮬러스 체크, 2차 스티뮬러스 체크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들 하십니다. 지난주에 타결이 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주말에 어떻게 되고 결정이 됐는지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오늘 월요일 아침 오전에 현재 상태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전달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오후가 되면 최종적인 결정이 나겠지만 거의 법안의 내용은 타결이 됐고 지금 투표와 대통령 사인만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내용이 동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제일 궁금해하시는 그 내용서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당 받는 제2차 스티뮬러스 체크, 아쉽게 1200달러를 받았던 1차보다는 반으로 줄은 600달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 합산인 경우에는 1200달러가 되겠죠. 자, 1차 때와 마찬가지로 받는 자격 조건을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발표된 바에 따르면 1차 때와 동일하게 75,000달러의 인컴 소득 싱글인 경우이고요. 부부 합산인 경우에는 150,000달러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에 그에 대한 부분에 내 인컴 소득이 더 넘는다면, 싱글이든 부부 합산이든 내용이 넘는다면 그에 대해서 차등 감가상각이 되면서 받으시는 게 되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부부 싱글인 경우에는 75,000달러에서 99,000달러, 조인트인 경우에는 150,000달러에서 198,000달러까지의 레인지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가 이제 300달러, 지난 1차 때에는 실업급여를 받는 금액 외에 플러스 알파 600달러를 받았던 것이 300달러로 마찬가지로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300달러를 받게 되는데 추가로 받는 내용이 처음에는 16주로 지난주에 얘기를 됐었다가 다시 10주로 됐고 20일 저녁에 얘기가 된 바로는 11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날짜 계산으로 따진다면 내년 3월 14일까지가 되는데요. 토요일, 일요일을 계산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받는 건 13일까지 받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녀에 대한 관심이 있으실 텐데요. 지난 1차 때와 똑같습니다. 쉽게 계산하신다 그러면 대학생 자녀를 두고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대학생인 경우에는 받지를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16세, 17세에 뭐 이런 계산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쉽게 계산한다면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인 경우에는 나이로 봤을 때 그 연령층은 받지 못한다는 내용. 자, 다음으로는 PPP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PPP론 사실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많지만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요. 다소 1차 때하고 조금 다른 내용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PPP론에 대한 할당된 금액은 2480억 달러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120억 달러가 이번에 따로 빠져서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우리 한인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희소식이 될 수도 있는데요. 지난 1차 때와 다르게 소수민족 그리고 여성이 오너로 돼 있는 기업들 그리고 공연근로자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120억 달러가 따로 빠져서 예산해서 소수민족 자영업자들 그리고 여성 소유의 기업들이 오너로 돼 있는 업체도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 3월 이전에 많은 지금 자영업자분들 힘드실 텐데 조금 기대를 가지시고 때에 따라서 주 단위로 또 그에 대한 소식이 나올 텐데 제가 업데이트를 그때마다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021년 1월 31일까지 퇴거명령 보호조치 프로그램입니다. 렌트비가 밀렸다거나 유틸리티, 전기, 수도, 가스 비용이 밀린 경우에 그에 대한 보조 프로그램도 진행이 되고요. 푸드 보조 프로그램도 진행이 됩니다. 뭐 지금까지 푸드 보조를 받으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그런 분들, 영세, 그 다음에 저소득층에서 푸드 보조 프로그램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이에 해당해서 또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SNAP라고 해서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프로그램이죠. 네,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을 받으실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으로 또 궁금하신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각종 매체에서 이 보도에 대한 내용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Mixed Status Households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지난 1차 때에 굉장히 혼선을 갖고 또 1차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혼선이 있었는데요. 그때 보면 영주권자가 없는 실질적으로 시민권자하고 영주권자한테만 진행하는 게 내용이었는데 영주권자가 없는 합법적인 이민자와 서류 미비자는 제외가 됐었습니다. 영주권이 없는 합법적인 이민자, 나는 영주권 시민권자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취업비자와 그 외에 주재원비자, 그 외에 각종 여러 형태의 합법적인 비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나는 서류 미비자입니다. 이런 분들은 제외가 됐었죠. 그리고 영주권이 없는 이민자하고 결혼을 한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도 제외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바로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이민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 관계로 인해서 미국 시민권에 대한 표를 거부했다는 것은 원고의 위헌 조치라는 소송에 대해서 금년 초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경기 부양책 2차에 대한 부분은 그런 소송에 대한 결과로서 그 내용의 조항을 변경이 되면서 추진을 해서 혼혈 가족에게도 지불을 확대하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이라 아직까지 매체에서 다들 아직 그 정확한 답변을 못 내놓고 있는데요. 오늘과 내일 사이의 결과가 이 내용이 아마 구체적으로 발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합법적인 이민으로 살고 계셨지만 또 가족 내에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가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신분에 문제가 있다. 내 신분이 합법적으로 안 됐다. 내 신분에 영주권 이상의 다른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 뭐 여러 조건들이 있을 텐데요. 이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도 바로 결정이 된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 월요일, 토요일하고 일요일 많은 매체들이 일요일날 저녁에 대한 내용만 다루고 있고요. 그에 대한 발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표 결과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 월요일 오전,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 오전까지 나와 있는 소식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해드리고요. 최종적으로 결과가 발표가 돼서 디테일하게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상에 대해서 소식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업데이트 해드리는 내용 수시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또 나오는 내용이 발표가 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내용에 대한 부분은 거의 다 확정이 된 거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으로서 결정이 되면 돈을 언제부터 받느냐 이런 말씀을 하실 텐데요. 평균 2주. 길게는 3주 안으로 모든 것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PPP 론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뉴욕 기다리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